아, 안녕하세요. 밝아졌죠? 네. 예. 아, 좋다. 네, 좋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정규 방송 한 5분 전에 방송을 켜봤습니다. 아, 오시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두 분? 여기 아, 삼성동이 추운 날씨에 아, 오시는데 어땠어요? 네, 워낙에 이제 그 대로변에 있어서 아, 예. 바로 찾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대로변에서 그래도 찾아주셨군요. 아, 예. 아, 그리고 네. 세리양은 그래도 저 또 수강생인데 평일 화요일 밤에 또 안아보셨죠?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몇 명 이제 서서히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어, 990 와줬어. 땡큐. 반갑습니다. 오늘 뭐 좀 이제 재밌게 진행을 해야 되겠고 토익 콘텐츠도 있고요. 또 아주 재밌는 사주에 대한 이야기. 저 친구도 어린데. 저 친구도 어린데. 네. 그 오늘 전승민 MC가 봐준 친구들 중에 좀 어린 친구들. 아, 네. 또 이따가 몰라요. 또 전화 올지도. 전화 데이트. 전화 데이트도 네. 좋고. 네. 막상 또 생년월일을 밝히라면은 그러니까 네, 네. 연예인들이나 좀 네. 유명한 친구들 사주가 어떻다 이런 것도 네. 알려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동양 네. 서양을 아우르는 네. 또 뭐 네. 재미로 하면 좋죠. 그 정도. 그리고 얘는 아, 어떤 건 좋을까? 이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정도. 사주 해봤는데 좋대. 아 매니저 저분은 어떻게 되세요? 연령대가? 저 친구는 예. 중2예요. 중2? 중2인데 사주가 좋아요? 아 중2라고요? 중2. 네. 전교 어린이 부회장했나? 아 전교 중, 아 전교 부회장? 아 그럼 사주가 좋네요. 예. 그 초등학교에서 전교 어린이 부회장 했으면 최고죠. 아 좋을만하네요. 예. 반가워요. 예. 아, 어 수정님 와주셨고. 아 그래요. 수정님 와줘야지. 서서히 친구들이 모이네요.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토익 시험 봐요? 네. 시험했어요. 어디서 봐요? 개원중학교. 개원중학교. 나는 그 개원 한동안 보다가 그 스피커가 울려서 이번에는 풍문. 아, 지난 좀 울리죠. 네. 그래서 그 잘 말해서 그 스피커 가까운 데로 나중에 빈자리나 뭐 옮겨달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아, 그렇게 만점을 수없이 받으셨는데도. 아, 그래도 해도. 아, 그래도 스피커 작은 준비. 아, 제가 배운 네. 게 있는데 그 예. 마이클 조단이 네. 공격심이 끝까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네. 아무튼 우승까지 하고 은퇴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작은 준비부터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다 된다 이건 다 뻥이야. 네. 뻥. 아, 네, 뻥이고요. 예. 사람들도 이렇게 또 강사 중에 만점 강사 뭐 한 1년에 한 번 받으면서 만점 강사 그런 사람도 있고 네. 또 어쩌다 한 번 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꾸준히 계속 네. 나오니까 네. 또 자기 관리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예. 아나운서 하시면 그것도 알죠. 목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그죠? 예, 예. 아, 그리고 또 저는 그, 아무래도 또 녹음을 또 하고 있거든요. 녹음도 하시죠. 예, 예. 아, 예. 아, 성대모사도 잘 하신대. 네. 아, 이따 이제 끼를 예. 보여주시면 예. 참 좋겠습니다. 네. 어, 이제 시간이 됐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프리카 TV의 김대균 토익입니다. 매주 화요일 밤 9시, 또 케이블 방송으로는 수요일 오전 7시에서 9시 방송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 오늘 아주 훌륭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또 우리 김대균 학원이 자랑하는 미녀 수강생 장세리 수강생 모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승무원 준비 중인 장세리입니다. 예. 이번 토요일에 시험 보신다고요? 아, 일요일에 보시네요. 일요일에 시험 보시면 토요일은 또 공부 같이 하시고. 아, 그리고 이 재능이 너무너무 많으신 MC를 모셨어요. 성대모사도 잘하시죠. 사주도 볼 줄 아시죠. 뭐, 이분이랑 같이 있으면 지루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 또 이제 아, 라이브 커머스도 많이 하시고, 아, 사회 진행이야 뭐 당연히 많이 하시는 전승민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우, MC, 또 모바일 쇼 호스트로도 활동 중입니다. 아, 네. 모바일 쇼 호스트로서도.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좀 흥이 나시면 네. 이런 방송을 소개하면서 네. 시작합니다. 네. 뭐 아니면 끝납니다. 뭐 이런 네. 거 만들어주셔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채팅창에 지금 리차드님 제 이력을.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어디서 보고 오셨지, 이거를? 예. 검색킹이에요, 검색킹. 예. 아, 예. 네이버 프로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 예.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이따 조금 이따가 저런 채팅도 또 보여드릴 거고요. 파트 2부터 진행하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워낙 또 발음이 좋으신 분이 와서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냥 토익식으로 들어가면서, 그래도 한 세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7번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보. 아, 존잘람이 그 리차드님한테 이제 배웠지. 그 후배지. 존잘람이 리차드님의 후배지. 이렇게 딱 검색하는 거. 자, 7번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Number 7. When did Jeffrey clean out the storage room? A. He cleaned the windows. B. Sometime this morning. C. A storage container. 존잘 친구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존잘 친구 전교 1등 한 거 박수 좀 쳐주세요. 아, 예. 아, 전교 1등. 예. 네, 그리고 여기 뭐, 그거는 예. 우리 네. 아,
아나운서님의 네. 소개가 네. 대충 나와줬죠. 그리고 네. 이거는 지난주에 조금 했던 것인데, 아프리카 TV에서 실시간 핫이슈 적어주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때 웃어야 돼요. 네. 그 모습이 하나, 둘, 셋. 네, 자본주의 기소를. 네. 네. 여기서 보고 클릭하고 네. 불렀습니다. 땡큐.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 문제인데요. When did Jeffrey clean out the storage room? 제프리가 언제 저장실을 청소했지? 이제 첫 단어 왜이죠? When did Jeffrey clean out the storage room? 첫 단어를 잘 들으면 Sometime this morning. 오늘 아침 언젠가에서 이게 Sometime this morning. 이게 정답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Number 8. What does your store sell? A. Secondhand furniture. B. We are selling soon. C. A full refund. 네. What does your store... 이거는 제가 일본어판을, 제 책 일본어판을 같이 하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화면을 또 보여드리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What does your store sell? 네, 이거는 8번이었죠.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상점에서 뭘 파니 그랬어요. What does your store sell? 그럴 때 Secondhand furniture. 네, 여기는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라 중기운동 삼아 좀 속도감 있게 할 거예요. 이건 이제 중고가구를 판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 세리 양은 토익 시험을 이제 몇 번 볼 거예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점수 올릴 때까지. 목표 점수는? 저 800점. 9회점 남아있죠. 우리 학원을 그 삼촌이 소개시켜줬대요. 네, 맞아요. 예. 그 삼촌한테 책 한 권 드릴게요. 냉장 YBM 때 제 수강생이었다는 감사합니다. EBS도 봐주시고 고마워라. 이렇게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학원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승민 MC가 이때가 보면은 여러분 저 엄청난 끼가 있대요. 그래갖고 여러분 저 뭐 이선균 등등의 그 연예인들 있잖아. 그 사람들의 성대모사도 뛰어나대요. 알았죠? 네. 근데 지금 채팅창에는 그 세린 얘기밖에 없어. 확실히, 예, 아무래도. 아, 네. 참. 그 나는 명란 기억, 아, 예쁘다 이런 말 안 믿어. 그러니까 땡가입 안 하면 안 믿어. 자, 그러면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a newsstand? A. I saw one just down the street. B. No, I can't read it. C. On the newspaper. 네, 우리 김대균 학원 수강생이에요. 혹시 이제 공부하러 직접 뵈시려면 토요일 날 오시면 돼요. 네, 오늘 오시면 안 되죠. 눈 닫아놨어. 가끔 이렇게 올라가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서 안 됩니다. 자, 9번 다시 보죠.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a newsstand? 뉴스탠드. 뉴스가 판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a newsstand? I saw one just down the street. 거리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하나 봤다. I saw one just down the street. 네, 원 들리면 답이 잘 된다. 그쵸. 예, 소리를 줄이고 밝기를 올린다.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친구들. 땡큐. 감사해요. 이따가 좀 문제 풀다 좀 지루해질 때 우리 승민 MC께 약간 그 마이크를 넘길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이제 영어하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드러나가는 거니까. 그 세리 양은 파트 1, 2, 3, 4 중에 어디가 제일 어려워요? 저는 2. 역시 2가 어렵죠, 네. 그죠? 이게 짧으면서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 예, 그런 문제를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Can I try those sunglasses on, please? A. Sure, I'll work hard. B. Do you need some ice? C. Yes, here you are. 믿고 맡기는 전승리 아나운서. 좋습니다. 예. 여러분 저 그 채팅에 그 소개도 잘 읽어주세요. Can I try those sunglasses on, please? 그 선글라스 끼워봐도 돼요? Can I try those sunglasses on, please? Yes, here you are. 예,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속도감 있게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한번 했던 데라 16번, 15번까지는 좀 속도감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재밌는 채팅 그리고 우리 전승민 MC 또 우리 장세리 형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알죠? 자, 그 다음에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Who informed the newcomers of the changes to their assignments? A. With the assigned newcomers. B. The head of human resources. C. One or two minor changes. 그래서 이제 뭐 후만 잡으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잘한다 그죠? 네, 좋아요. Who informed the newcomers of the changes to their assignments? 누가 신참자들에게 그들의 과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렸지? 누가 알렸어? 사람을 물어봤죠. The head of human resources. 그래서 인력자원부장이요. The head of human resources.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채팅도 즐겁게 해주시고 이모티콘도 좀 쏘고 별풍선 쏴주시면 더 좋고 그래서 팬가입하시면은 제가 퀵뷰를 선물로 또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목표가 확실해요. 우리 상가다에 대해 열심히 자 그러면 12번 보겠습니다. When is the best time to talk to your manager? A. You must be in management. B. At her downtown office. C. Anytime in the afternoon. 예. 정답이 뭘까? 잘 나오는데. 너무 잘해요. 좋았어. When is the best time to talk to your manager? 매니저에게 얘기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지? 그럴 때 when? Anytime in the afternoon. 오후 아무 때? Anytime in the afternoon.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됐어요. 15번까지 하고 우리 그 지금 입이 간질간질하신 전승민 MC의 그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15번까지는 좀 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토익 잘하게 돼 있지. 자, 그러면 13번 가겠어요.
Would you prefer to take a vacation later this month or after we finish the project? A. It's taking up too much space. B. I'm okay with either. C. I like project work. 여기 뭐 좀 추가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소개 사항이나. 예. 정답 잘 맞추는데요. 그럼 좋아요. Would you prefer to take a vacation later this month or after we finish the project? 그래서 이 휴가를 이번 달 말에 받고 싶어요? 아니면 프로젝트 끝나고 받고 싶으세요? Would you prefer to take a vacation later this month or after we finish the project? I'm okay with either.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I'm okay with either. Either, neither, whichever, both, the one, 각종 비교급. It doesn't matter. I have no preference. 이런 거 들리면 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4번 들어볼게요. Why did you suggest paying by credit card instead of cash? A. A local bank. B. Because you can earn points. C. So how much in total? 자, 이건 너무 쉽다, 그죠? Y에 대해서 because는 대부분 정답이다, 그랬어요. 그죠? 들어보죠. Why did you suggest paying by credit card instead of cash? 왜 당신은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로 지불하라고 제안하죠? Why did you suggest paying by credit card instead of cash? Because you can earn points. 당신이 포인트를 딸 수 있기 때문에 because 이거 이번 일요일에 나와요. Why because 한 문제 정도 땡큐 문제로 줘요. 알았죠? Because you can earn points. 네, 한 문제 정도면 이거 빼고 다 어려워요. 토익이 추가 이제 대부분 그. 자 이제 15번 약속의 15번 이거 끝나고 저 마이크를 우리 전승민 MC께 넘길 거예요. 자 우리 또 회장님 혹시 보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기성 회장님 와주셨으면 무조건 퀵뷰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You do know how to make curry, don't you? A. I've cooked it over 100 times. B. At an authentic Indian place. C. During lunchtime. 오, 잘하는데. You do know how to make curry, don't you? 너 카레 만드는 법 알지? 카레가 커리죠, 커리. You do know how to make curry, don't you? I've cooked it over 100 times. 아, 100번도 넘게 해봤어. I've cooked it over 100 times.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지,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 저기 고시네 카레 맛있다고. 고시네 카레? 아, 카레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예. 이 카레가 커리잖아요. 예, 예. 어떤 그 학자분이 예. 커리라는 걸 모르셨나봐요. 테이크 케어를 카레라고 읽으셨나봐요. 그래서 테이크 케어 오브 캔서를 예, 카레가 암에 좋다. 와. 이렇게 좀 오해를 하셨던 그게 예, 이슈가 있었어요. 예, 예. 자, 이게 예. 좀 넓게 퍼져서 네. 아래 것도 보여도 괜찮나요? 네, 네, 됩니다. 이렇게, 그냥 예, 그, 예, 예. 컨텐츠들만 다 보이면 안 잘리고 예, 예, 상관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전승민 MC의 네. 4주 8자 네. 특강. 오, 우리 네. 이런 특강은 최초야, 최초. 네. 전승민 MC의 4주 8자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제 시간이 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부제를 4주 명리학의 ABC를 배워보자고. 네. 왜냐면 토익 시간이니까. 예. 네. 네. 이제 우리가 영어를 하려면 일단 ABC부터 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주 명리학을 보려면 일단은 그 기본적인 글자, 기호들을 알면 네. 이제 내 4주 8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네. 지금 이제 마우스를 주셨는데 네. 이걸 내리면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아, 예. 자, 일단은 제 거를 이 명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왜 4주 8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예. 모르겠어요. 예. 4주 8자 의미가 딱 여기 있어요. 예. 내 팔자야라고 하잖아요. 예. 여기 보세요. 그 제가 1986년 1월 29일생인데 생년 그다음에 월, 일, 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두 가지 글자가 나옵니다. 예. 1986년에는 이 두 글자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1월 달에는 이 두 글자. 예. 또 이 날짜 일에는 두 글자 이게 바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연월 예. 일시 이렇게 기둥주자를 써서 네 개의 기둥이 있다. 사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덟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타고난 기운, 네, 타고난 운명, 예, 그런 거죠. 이제 혹시나 이제 그 사주나 어떤 이 명리학 어떤 이런 게 조금 나는 거부감을 느낀다 그런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그래도 이런 더 상식적인 차원으로 예.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네. 궁금하시면 여기 채팅에 네. 올려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덟 글자가 나오고요. 자, 사주 팔자는 어떻게 보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음양오행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예, 음이 있고 양이 있죠. 이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음양이 있잖아요. 예, 가운데 보면은 예, 양은 빨간색, 그다음에 음은 푸른색으로 돼 있죠. 이게 음양이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지만 하지만 서로 보완을 해준다. 남자, 여자와 같은 어떤 상보적 관계처럼.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밝음, 뭐, 남자, 오른쪽, 단단함, 시간, 불, 시작, 이런 걸 의미한다면은, 음 같은 경우에는 어둠, 여자, 예, 좌, 이제 왼쪽, 예, 부드러움, 그 다음에 공간, 물, 끝. 이렇게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근데 어둠이 있으면은 밝음이 있듯이 예. 예,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양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일단 음양이 있고, 예. 그, 좀, 이게 뭐, 관련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네.
그 일본 오사카 가면 세 개의 네. 온천이 있는데 네. 그 온천은 층이 하나는 여탕 하나는 네. 남탕인데 네. 한 달인가 두 달마다 이걸 바꾸더라고요. 아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바꿔요. 네. 여탕을 남탕으로 바꿔버리고 네. 남탕을 여탕으로. 네. 그것도 뭐 저거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련이 있대요. 네, 왜냐하면 여자는 음의 기운이라고 하고 남자는 양의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기운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방금 이제 층을 말씀하셨는데 일본 이제 대중탕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카운터가 있고 뭐 오른쪽은 남탕, 왼쪽은 여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는 항상 고정이 돼 있잖아요. 남탕, 여탕이 그렇게 해서 많이들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이제 음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예. 세리님 이해되시나요? 예, 예, 예. 아까 세리님 네. 그 저 사주 보니까 네. 좋다면서. 사주가 일단 그 다시 한번 예. 위에 올라오가면은 예. 예. 여기 그 연월일시 이게 예. 두 글자씩 있잖아요. 예. 이게 저는 개유 예. 개유일주라고 하는데 태어난 날짜의 그 글자들이 자신의 그 성격 아이덴티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일주가 저는 이제 개유일주라고 하는데 이게 성격이 좌우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세리님 같은 경우에는 정해일주라고 해서 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예. 그런 일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예. 응원해 주세요. 네. 네. 별풍선 쏴주고 이러면은 예, 그러면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사주 안 맞나? 네. 오늘 지금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저한테 좋은 사주를 좀 맞춰야 되는데. 예. 계속. 예. 예. 어, 이제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어, 야, 예. 김대동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예. 한 개. 예. 어, 행복 출연님. 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이제 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목화 금수. 예. 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목화 금수. 예. 원래는 목화 토금수인데 예. 네. 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예. 네, 어, 이제 목, 나무는 봄을 의미하고요. 네. 그리고 화, 당연히 뜨거운 여름이겠죠. 예. 네, 그다음에 금으로 넘어갈게요. 금은 가을. 예. 네, 그다음에 물은 겨울. 예. 네, 토는 환절기. 예. 환절. 네,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그 환절기 있잖아요. 예. 네. 네, 네. 그때를 의미하고 목화 토금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 글자마다 의미하는 게 달라요. 예. 이제 그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가 위로 성장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이나 성장 그런 걸 의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 불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해서 어떤 결실 예 그런 걸 의미를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어, 흙은 우리가 어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 보면은 예. 중재 역할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 보면은 이 토의 기운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금 같은 경우에는 금은 예. 차갑고 날카로운 성격이잖아요. 예. 그래서 냉정한 성격을 의미하고, 예. 물은 이제 그 우리가 원형적인 의미를 봤을 때 어떤 어 그 추상적인 뭐 지혜나 예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물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들은 어떤 좀 촉이 좋다 그러죠. 감이 예. 좋고 그리고 어 형 이상학적인 예 그런 가치들이 굉장히 뭐 종교나 철학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예 이렇게 음양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예, 기본적인 거라 예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예. 근데 이 오행들이 목화 토금수 다섯 개가 있잖아요. 야, 예. 이거 한번 읽어 주세요. 예. 전세리 부모님. 네. 아, 팬클럽이 되셨군요. 예. 친구는 네. 그 선물 하나 줄까요? 네. 아예 대놓고 네. 말해줘서. 네. 어, 퀵뷰 선물해줄게요. 아, 퀵뷰. 어, 예. 일주일 동안 선전 없이 아프리카 TV를 볼 수 있게. 아, 아예 그 이름을 장세리 예쁘다고 했네. 퀵뷰. 네. 무려, 예. 풍선 10개를 선물해주셨고, 이, 아이고, 예, 마우스, 예. 이, 이제 그 목화 토금수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게 서로 도와주고 견제하고. 예. 예. 그래서 사주팔자가 어렵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불이 타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하죠. 예. 예. 그러면은 이거를 나무가 불을 생해준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 예. 그리고, 어, 우리가 도자기를 구울 때 어떻게 해요? 흙반죽을 굽죠. 예. 예. 흙반죽을 이제 불에 구워요. 그러면 멋있는 도자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불이 흙을 생해준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어, 우리가 이제 그 금속 같은 경우에는, 예, 너무 뜨겁네요. 이거. 예, 잠시만요. 예. 예. 혹시 예. 몰라서. 네네네. 네, 네. 약간 충하시는 것 같아서. 예. 예. 죄송. 네. 예. 어, 이제 그, 흙이 예. 오랜 시간 압력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은 금속이 되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어, 흙이 금을 생해준다. 아, 예. 그리고 또 어, 우리가 이제 그 그냥 물은 맛이 없잖아요. 예. 미네랄이 가득한 물이 맛있잖아요. 아, 미네랄이라는 광물, 금속을 예. 의미하잖아요. 예. 그래서 금속이 물을 생해준다. 예. 그리고 오, 오, 오 이야, 예. 이거 한번 불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부장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예. 야, 퀵뷰 또 주시나요? 예. 어,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 친구가 바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큰 얼굴을 봐요. 아,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좀 땡겨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에. 예. 예. 방송 중이었는데. 네. 계속도.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물이 자라려면, 아, 그러니까 물이 자라려면이 아니라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죠. 예. 예. 그래서 물이 나무를 생해준다. 예. 이렇게, 어, 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섯 가지의 기운이 이렇게 서로를 보완해준다. 하지만 서로 견제를 해주는 것도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도끼로 이렇게 짓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금속이 나무를 자르기 때문에 극한다, 견제한다. 서로 안 좋아.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물이 불을 끄죠. 예. 그래서 물이 불을 극한다, 견제한다. 상극이라고. 예, 그렇죠. 예. 상극이라는 게 예, 이걸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나무가 우리가 이제 그 민둥산들은 예. 비가 오면은 흙이 무너지잖아요. 예. 그래서 산사태가 나지 않게 나무를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흙을 이렇게 움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해서 나무가 목을 견, 아니, 나무가 흙을 견제한다. 견제한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썩잖아요. 예. 근데 흙이 이렇게 물을 담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흙이 수를 물을 극한다, 견제한다. 예. 지금까지 이해되셨죠? 네. 예, 이렇게 목화 토금수 다섯 가지의 오행이 서로를 살려주고 견제하고 예, 이런 서로 경쟁을 하고 예, 이런 관계를 갖는 거죠. 예. 이게 남녀간에 있으면 네. 궁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음양이라고 예, 서로 보완을 해주는 거죠. 예, 이제 이게 음양이라는 거는 양이 너무 극하면 음이 되고 예, 음이 너무 극하면 양이 되고 예,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동양철학 공부도 잘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그래도 그 철학 쪽을 좀, 예, 예, 그, 국문학을 전공을 해서, 예. 예. 아, 사주는 그렇죠. 시간이 되면 한 번, 예. 아까 그, 아, 도움을 많이 받았냐고요? 예. 사주 팔자 도움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이제 타고난 기운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력으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지만은, 때로는 좌절하고, 그걸 헤쳐나가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피하고 싶지만, 이제 의도치 않게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예. 그, 명리학 강의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한계는 사실 단점이다. 예. 그러니까 뭔가를 오랫동안 못해요. 예. 그게 그 사람의 한계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꾸준함이나 인내심이 없는 게. 예. 그래서 그거를 타고난 기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이렇게 너무, 뭐, 나는 이제 뭐, 빨간색이 안 좋다 그래서 불기운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빨간 답변 뭐 이렇게 맹신하신 건 안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좀 조심을 하자. 예,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아까 사주가 왜 사주인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이제 생년월일 그다음에 시. 예. 이렇게 네 가지 각 두 글자씩 나와서 사주 팔자라고 하는데 그 이제 윗글자에 나오는 게 천간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제 명식을 보여드리자면은 예, 여기 이렇게 연, 월, 일, 시 그다음에 이제 각 연, 월, 일, 시에 두 글자씩 있잖아요. 예, 지금 혹시 피가 나요? 여러분 이거 계속 이어갈 거고 투 좀 네. 이따 계속 풀어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아주 집중하시느라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위에 나오는 게 천간이라고 해요. 또 이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예, 우리가 갑을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 갑을 맞습니다. 예,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갑이에요. 또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이 을이에요. 예. 또 그 사람이 저를 고용을 해요. 그럼 저는 병이 되겠죠. 계약서 뭐 갑을 병정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그 열 글자가 맞고요. 이 글자들이 음양 오행의 한 가지 성격식을 다 띄고 있어요. 예, 갑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색이 나무겠죠. 예, 그리고 양, 예, 큰 나무를 의미하고요. 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초록색이니까. 나무인데 음이니까 작은 나무를 의미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병 같은 경우에 빨간색이니까 불이겠죠. 불. 예, 그러니까 또 양이니까 큰 불을 의미하겠죠. 예, 뭐 크다거나 작다거나 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냥 어떤 상징, 의미, 기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화 같은 경우에는 정, 이제 그 불 역시 빨간색이니까 음이니까 작은 불, 뭐 촛불 같은 걸 의미를 하고요. 또 무 흙일기인데 큰 광양, 양이니까. 그리고 또 기, 뭐 이제 조그만 어떤 흙, 뭐 어떤 마당 정도가 되겠죠. 예. 또 이제, 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을 의미를 하는데, 양. 이거는 이제 뭐 큰 금속이 의미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우리가 이제 금속을 만들 때 이제 불순물이 많이 아니면 정제된 금속이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뭉툭한 금속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속인데 깨끗한, 이제 정제가 많이 된 금속을 날카로운 뭐 그런 금속을 의미하고요. 이제 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 물을 의미하는데 큰 물, 어떤 큰 강, 바다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또 밑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물, 신의 물. 이제 그 산속에서 보면은 그 이제 상류에서 내려오는 이제 그 밝은 물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작은 물, 어떤 안개를 의미를 합니다. 예, 아, 사주팔자가 토익보다 더 어렵다고. 이 글자만 익히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외우시려면은 이제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밑에 글자 지지도 여기는 다들 아시는 거 자축, 임묘, 진사홍이, 신유술의 12간지 예, 이렇게 띠를 통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의미하는 또 음양 오행이 있습니다. 예, 자 같은 경우에는 쥐죠. 예, 그렇죠. 쥐인데 검은색이니까 물이죠. 또 양이니까 예, 큰 물. 예, 또 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소해에 태어났거든요. 예, 이제 흙의 기운이 있고 이제 그
음, 이제 작은 흙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뭐 인묘, 예, 인목, 그다음에 묘목, 예, 양음을 의미하고 또 진토, 사화, 예, 이렇게 매니저님이 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그리고 또 오화, 미토, 오화 같은 경우에는 양이니까 또 빨간색이죠. 뭐를 의미해요? 오해 중에? 죄송합니다. 토끼. 아니, 아니, 그, 동물 말고. 불, 불, 불. 불, 예, 그렇죠, 불, 예. 그 다음에 미토는 노란색인데, 음양 오행 중에, 예, 어떤 걸 의미할까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 예. 없더라. 흙이 무슨 색깔이죠? 흙은 붉은색. 예, 붉은색인데, 갈색에 가깝죠. 글쎄, 예, 그래서 노란색.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철이나 어떤 알루미늄 색깔을 의미하시면, 예. 흰색을 보통 의미하거든요. 예, 장세리 예쁘다님, 흙이요라고. 학습이 빠르시네. 역시 아까 그 토익 문제 다 맞추셨잖아요. 파트 2. 예. 예, 이 신금도 양, 이제 그, 큰 금속을 의미하고요. 또 유금. 예, 이렇게 날카로운 금속을 의미하고, 술토. 그 다음에 해수 이렇게 물을 의미합니다. 예, 이렇게 음양오행 각 글자가 의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 이게 또 복잡해져요. 우리가 음양오행을 내어서 또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예, 자, 예. 자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우리 사주에서 태어난 날에 제가 1월 29일에 태어났잖아요. 이 두 글자가 부여가 됩니다. 예, 이 윗글자가 이 검은색 글자가 이 천간 예 개자죠. 그리고 밑에 유자가 있는데 이게 개유일주라고 본인의 성격을 의미를 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특히 또 위에 있는 그 검은색 글자 개자가 나의 성격을 의미한다. 작은 불 이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글자들이 있잖아요. 다 서로 이제 견제하고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로 각가지 글자마다. 그래서 이 조화를 통해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가 바로 이 식신 편관. 예, 저는 이 편인 편관 식신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비겁, 인성, 관성, 재성, 식상 이렇게 해서 열 가지 작용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네, 자 제가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은 물인데 이 물과 흙의 관계는 어때요? 흙이 물을 어떻게 해요? 잡고 있죠. 예, 견제를 하죠. 이 견제를 하는데 견제를 할 때는 우리가 시련이 닥쳐온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시련이 닥쳐올 때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왕관을 쓴 자 무게를 버텨라. 왕관이라는 거는 어떤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시련을 겪어야겠죠. 많이 노력도 하고. 예. 이게 제가 물이라고 해서 물을 도와주는 이 금속만 있다면은 그 왜 버릇이 안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하고 도와주는 글자들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을 견제하는 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이라고 해요. 이 시련을 잘 극복하면 이제 나중에 영광이 되는 거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어떤 페인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예, 속담. 네. 저거요. 네. One who wants to wear the crown 네. should bear the crown.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 아까 그거네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이제 물이 도와주는 거는 또 나무잖아요. 예, 제가 나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예, 이 생해준다 그러는데 생해줘서 이 식신이라는 게 나와요. 식신이라는 건 입을 의미하는데 사주팔자가 제가 공부를 하면서 기가 막힌 이 제가 찾은 게 뭐냐면은 제가 아나운서 아닙니까? 입을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식신이 많아요. 예. 예. 뭔가 좀 네. 저게 그래도 좀 어찌 보면 통계나 네. 과학일 네. 수도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일단은 그러면은 좀 더 재밌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세리님 이제 그 사주팔자를 제가 아까 명식을 받았어요. 예, 이거를 핸드폰 화면을 생년월일 공개해도 되나요? 예. 그러면 제가 아이고 네. 나이까지 이렇게 되니까 예, 잠시만요. 네. 예. 그러면은 예, 잠깐만요. 예. 캡처를 해서 PPT에 넣을 걸. 예, 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예, 잘 보이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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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러면 다시 토익으로 돌아가서 예. 지금 다들 지겨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 자 지금까지 네. 우리 전승민 MC. 네. 에코데믹한 사주 특강이었습니다. 네.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근데 아마 네. 이게 저 그 국문과로 합문을 하셨으니까 네. 좀 더 실감이 나셨을 거고 네. 이제 좀 그쪽에서 먼 친구들은 네. 좀 어려워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좀 제가 온통 토익만 하다가 이게 좀 다른 분야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그게 또 두뇌에 또 새로운 또 어떤 자극을 줘서 또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좀 힘들긴 한데 네. 네. 좋아지는 장점이에요. 네. 개인 상담 이따가 네. 저 채팅으로 네. 생년월
생년월일 시간, 네.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네. 조용히 알려주실 네. 수 있어요. 디얼러지 유니시죠. 디얼러지 유 신학하시는 분 같아요. 신학을 하시는데 사주를 보셔도 되는 이름이 디얼러지 신학이라는 영어니까 네. 뭐 좋아요. 여러분 네. 새로 오신 참 KFB에서 혹시 오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오신 어드밴티지로 그냥 퀵뷰를 줄게. 지금 저 새로운 얼굴들이 있는데 좀 도망가셨나? 아까 한 분 하더라. 그래도 뭐 재밌잖아, 그죠? 예, 자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예, 한 분 뽑아서 제가 좀 사주팔자를. 예. 그럼요, 한 분 너무 예, 또 예. 이제 그리고 한 분이라도 제대로 예. 보려면 아무래도 예. 예, 한 분을 잘. 예. 그 선착순. 네. 예. 예. 자 그러면 16번 문제 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시간까지 예. 엄마한테 물어보고 오세요. 예. 시간까지. 예. 예. Number 16. What task was Ms. Johnson's team given this month? A. By the middle of next month. B. Sure, I'll speak to her about it. C. Reviewing the latest project proposal. 오, 틀렸는데 다시. What task was Ms. Johnson's team given this month? A. By the middle of next month. B. Sure, I'll speak to her about it. C. Reviewing the latest project proposal. 어떡하지? 다 틀렸어. Number 16. What task was Ms. Johnson's team given this month? A. By the middle of next month. B. Sure, I'll speak to her about it. C. Reviewing the latest project proposal. 그 대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what task를 잡아야죠. 어떤 일 두고. What task was Ms. Johnson's team given this month? 존슨 팀이 어떤 업무를 이번 달에 부여받았죠? 그래서 어떤 임무? Reviewing the latest project proposal. 최신 프로젝트 제안을 검토하는 일을 업무로 부여받았어요. Reviewing the latest project proposal. 네, 대본이 안 보이네, 그죠? 네, 쏘리. 자, 이거를 다시 할게요. 예, 예. 아까 그 PPT를 띄우느라. 예. 그 장세리 예쁘다님이 2000년 5월 15일생이시라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보시면 지금 What task? 우리 저 아나운서께서는 지금 바빠요. 그래서 사진 좀 봐주세요. What task was Ms. Johnson's team given this month? Reviewing the latest project proposal. 이런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얘기였어요. 예, 뭐 조금씩 그거 봐주셔도 좋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 문제는 이제 숙제대로 좀 풀어나가 볼까요? 우리 오늘 바빴어요, 그죠? 예, 그래도 뭐 이제 좀 안정적으로 또 하면 되지 뭐. 자, 17번 갈게요. I would like to go see Jennifer dance in the ballet performance. A. No, not here. Over there, please. B. It's 2 hours away by car. C. I must perform well this time. 장세리님이 점이 있었어요? 입술 밑에 점이 매력적이... 이러지. 방송 스트레스를 약간 끼워주신... 그리고 저... 이 오늘 31번까지 하시고 사실 이제 아까 학구적인 거를 좀 보여주셨는데 우리 전승민 MC가 네. 성대모사를 너무 잘하신대요. 그래서 기대했어요. 그렇죠? 이따가 또 성대모사 그때 아주 재밌게 또 이제 하셨죠? 자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I would like to go see Jennifer dance in a ballet performance. 네, 발레 공연에서 저는 제니퍼가 춤추는 걸 보러 가고 싶어요. 여러분 go come help를 채팅에 누가 써봐. go come help. Go come help는 이렇게 동사 원형이 바로 올 수 있어요. 투가 생략돼서. 그래서 이제 가서 보고 싶어요. 이렇게 됐어요. 알았죠? 다시 들어봐요. I would like to go see Jennifer dance in the ballet performance. It's 2 hours away by car. 차로 한 2시간은 가야 돼. 거기 공연 보러 가려면. It's 2 hours away by car. 추가 정보를 주면 정답이 잘 됩니다. 네. 시험 스트레스가 좀 있으세요? 이번 주말에 또 시험 잘 보셔야 돼서. 네, 세상에 힘들어요. 공짜가 없어. 힘들어. 자, 그러면 18번 가보겠습니다. Is the meeting room big enough to accommodate 20 people? A. Including flights and accommodation. B. I don't know any of the rest. C. Well, it depends on how we arrange the chairs. 정답이 뭘까요? 뭐가 들리면 답이 잘 된대요. 감탄사가 들리면 답이 잘 된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Well, 오, 이 더듬거리는 말 이런 것도 답을 잘 줘요. Is the meeting room big enough to accommodate 20 people? 그 회의실이 20명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큰가요? Is the meeting room big enough to accommodate 20 people? Well, it depends on how we arrange the chairs. 의자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달렸죠. 의자를 잘 배열하면 20명도 앉고 아니면 또 못 앉을 수도 있죠. Well, it depends on how we arrange the chairs. 둥글게도 하고 뭐 사각형으로도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있죠. 네,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31번까지 우리 속도감 있게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속도전 19번. When did the company cafeteria open? A. It often happens in the morning. B. In other departments too. C. After the new CEO was appointed. 네. 이번 주말에 토익 하루 반도 있으니까 10시에서 2시 시간 되시는 분은 이제 수강하러 오세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시작할까요? When did the company cafeteria open? 회사 식당이 언제 열었어요? When did the company cafeteria open? When? After the new CEO was appointed. 새로운 CEO가 임명된 이후에. After the new CEO was appointed. 네,
재기 형이 토요일만 듣는데 지치지 않아요? 4시간 수업 들을 때. 전에 월수금만 듣다가 이번에 토요일로 바꿔주셨는데. 어때요? 지치지 않아? 한 시간은 된 거라서 그렇게 크게. 크게는 괜찮아. 도중에 한 번씩 쉬니까. 하여튼 이번에 또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Do you plan to distribute the sales report at the meeting or before it? A. Let's send it now by email. B. No, I will report to him. C. She will meet the sales manager later. 오, 갑자기. 채팅 때문에. 예, 볼 수 있어요. 아까 이 채팅이 이게 갑자기 와가지고 토요반에 또 이제 세리양만 보러 오면 안 되고 갑자기 막 수강생이 늘겠다. 큰일 났다. 형도 이런 거 보시죠. 하트2에 집중을 해. 자, 20번. Do you plan to distribute the sales report at the meeting or before it? 당신이 그 영업보고서를 회의 때 배부할 계획이야? 아니면 그 전에 배부할 거야? A. Let's send it now by email. 지금 이메일로 보내자. Let's 들리면 답이 잘 되는데 Let's send가 Let's send 이렇게 돼. Let's send it now by email. 네,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Let's send it now by email.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Let's go잖아요. 근데 그 막 한국식으로 하면 Let's go가 되잖아요. 그럼 덜가 덜가죠. Let's go, Let's go. 네, 그런 발음은 아니고 또 하여튼 T는 좀 넣어주고 Let's go. 하여튼. 네. Do you plan to distribute the sales report at the meeting? Let's send it now by email. Do you plan to distribute the sales report at the meeting or before it? Let's send it now by email. 이 친구들은 제 책 일본어판이라 그 지난번에 말했지만 좀 우동 드신 미국 발음, 우동 드신 영국 발음. 이게 식상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원어민들이 더 잘 읽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제가 이걸 일본에 우리나라 녹음 분을 이제 보내주면 한국의 원어민이 더 좋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일본 친구들. 자, 넘버 21 가겠어요. Let's hire some part-time workers so we can handle all these extra orders. A. I'll order them online. B. Should we post an advertisement? C. 5 hours a day. 아까는 let's가 들리면 답이 잘 된다. 지금 문장은 뭐가 들리면 어떤 문장이 들리면 답이 잘 될까요? 의문문. 네, 의문문이 들리면 답이 잘 된다. 그렇죠? 의문문. Let's hire some part-time workers so we can handle all these extra orders. 이 모든 추가 주문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가 파트타임 직원들을 고용합시다. Let's hire some part-time workers so we can handle all these extra orders. Should we post an advertisement? 그럼 광고 실어야 되나? 광고 할까? 이런 거죠. C. Should we post an advertisement? 네, 그 광고 한다 할 때 place나 post, post가 이제 광고를 어디다 치는 거죠. 뭐 신문이나 잡지 이런 데다가.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꿀잼각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잊지 마서. 자,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기본 숙제량이 있어서 이번 일요일 시험이랑 그냥 문제만 열심히 푸는 거. 아까 한 문도 재밌게 공부하고 좀 어려운 것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31번까지 한 다음에 재밌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think the new reception area gives a good impression to visitors? A. I would have liked brighter colors. B. I am impressed with him. C. Between the first and the seventh floor. 제가 이제 살면서 배운 게 좀 있어요. 정답 뭐 틀려도 올리세요, 여러분. 저는 토익 강사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맛집 탐방을 하든 뭐 차 막 요란한 거 구경시켜주든 아무도 안 봐. 토익 시험만 잘 보면 돼, 나는. 토익 강의자라고 또 성적 만점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본업에 충실한 걸 여러분이 좋아해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제가 먹방을 잘해도 별로 안 가요. 아무리 비싼 데 가서 먹어도 안 쳐다봐. 근데 장세리 형은 보지. 이렇게 좀 예쁜 친구랑 누구랑 같이 갔나 뭐 이런 거. 아프리카 TV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아무튼 간에 예, 오랜만에, 그렇죠. 자, 처음부터. 근데 우리 본업은 충실해야 돼서, 예, 31번까지 무조건 하겠다 이거예요. 알았죠? Do you think the new reception area gives a good impression to visitors? 당신 생각에 새로운 리셉션 지역이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아요. 여기 좀 좋은 분위기로 좋은 인상 줄까요? A. I would have liked brighter colors.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가정법 과거예요. 나라면 좀 더 밝은 색이면 좋았는데. 지금 밝지가 않아요. 좀 어두워. 아, 나라면 조금 밝은 색이었으면 좋았어요. I would have liked brighter colors. Would have keeping 가정법 과거예요. Do you think the new reception area gives a good impression to visitors? I would have liked brighter colors. 네, 이런 가정법이 파트 2에 들립니다. 그래서 I could use a car. 네, 자동차 한 대 있으면 좋으련만. I could use. 지금 없거든요. 가정법 과거. 이런 스타일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약간 속도감 있게 할게요. 여러분 틀려도 좋으니까 마음대로 답을 골라주세요. How about taking a flight that departs on Friday? A. I'm a frequent flyer. B. It will have to be close to midnight. C. At the departure gate.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번 주말 시험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성적이 나와요. 그냥은 안 나와요. 잘했어, 잘했어. 오, 좋았어. How about taking a flight that departs on Friday? 금요일에 떠나는 비행기 타는 거 어때? How about taking a flight that departs on Friday? It will have to be close to midnight. 그러면 그게 자정 가까운 때인데, 그러면 거의 밤 12시에 타야 되는데, 이런 추가적인 하여튼 정보를. It will have to be close to midnight. 그래야 될 텐데, 뭐, 그런 거죠. 이제 금요일에 타려면 밤 12시쯤 타야 되는데, 이런 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요즘에 대화문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추가 좀 융통성 있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24번 갈게요. 바로 틀어요. Chevron tested the sound equipment, didn't he? A. I'll ask him. B.
They're equipped for the job. C. Our new speakers. 야, 이거는 좀 여러분 잘 아실 거야. 이거 비법 하나 있어요. 그 세리 양 뭐가 들리면 답이 잘 되죠? 어, 이 단어 중에 있잖아요. 에스크가 들리면 답이 잘 된다. 오, 그렇죠. 딱 나오지. 그죠? Chevron tested the sound equipment, didn't he? Chevron이 그 수리 장비 어, 그 테스트 했죠? Chevron tested the sound equipment, didn't he? I'll ask him. 에스크 들리면 답이 잘 돼. I'll ask him. 네, 여러분 또 이제 뭐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말해서 어떤 단어가 들리면 정답이 잘 되죠? 파트 2에서 에스크 또 check. 어, 나온다. 어이, 불만데? 아까 let. let 네. 있었죠. 네. 어, 바로 그냥 네. 적응하셨고, 저희 MC. 감탄사. 어, 예,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거절의 답. 거절의 답. 어, 그렇죠. 뭐가 들리면 답이 잘 된대. budget도 있어요. budget. budget. 예산 좀 확인해보고. 그죠? 그래도 답이 또 잘 되어 가셨죠?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채팅을 뜨겁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25번 가겠습니다. 어, 그래. just do. number 25. Have you visited the new community center? A. More charity events. B. It's written in the manual, I guess. C. I haven't had a chance. 자, 이건 답이 뭘까? 몇 초에 그 좀 어렵죠. 오, 뭐 좀 틀려도 좋아요. 어, 잘하는데. 명단 귀엽다. 뭐 아, 이런 친구들 미. Have you visited the new community center? 다시. Have you visited the new community center?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 가봤어요? I haven't had a chance. 그럴 기회 없었어요. 몰랐어요. 안 했어요. 싫어요. 거절의 답은 정답이 잘 된다. I haven't had a chance. 결국 부정적인 대답이죠. 몰라요. 안 가봤어요. 네, 이런 거 답 잘 돼요. 그렇죠? 부정적인 답. 네, 왜냐면 지금 31번까지 하고 우리 전승민 MC는 좀 성대모사 열심히 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네. 자. Has the schedule for next week's workshop changed? A. Has she worked on it before? B. Yes, I'll forward the email to you. C. They will focus on teamwork. 자, 이건 정답이 뭘까요? 서서히 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다시 들어줄게요. Has the schedule for next week's workshop changed? A. Has she worked on it before? B. Yes, I'll forward the email to you. C. They will focus on teamwork. 오, 다 맞췄는데 오늘은? 오, 역시 두 번 틀어드리면 좀 맞죠. Has the schedule for next week's workshop changed? 스케줄을 읽으면 이게 영국이나 호주급 발음이죠. 다음 주 워크숍 스케줄이 바뀌었나? Has the schedule for next week's workshop changed? Yes, I'll forward the email to you. 어, 그 이메일을 당신에게 전송해 줄게요. forwarding 해 줄게요. 이런 게 이제 답이 되죠. 가끔 이렇게 세리 양은 밝은 웃음 좀 떨리진 않죠? 제가 지금 저기 밴드 생겼고 어떤 친구? 저 이름을 아예 그냥 예, 2000년생 그 친구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27번 가보겠습니다. Who's in charge of maintaining the photocopiers? A. Behind the file cabinet. B. I was charged full price. C. You can talk to me. 예, 호주도 스케줄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영국도 스케줄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이제 호주, 영국을 토익에서는 토익 성우는 스케줄로만 읽더라고요. 이제 그게 토익 특성이니까. 다시 틀어줄게요. Who's in charge of maintaining the photocopiers? A. Behind the file cabinet. B. I was charged full price. C. You can talk to me. 그렇죠. 단어 중복 유사 발음은 오답이고 어, 누구? 나. 나랑 얘기해. 이런 거죠. Who's in charge of maintaining the photocopiers? 네, 복사기 정비하는 건 누가 담당이야? You can talk to me. 나랑 얘기하면 돼. 나. You can talk to me. 이게 정답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죠. 28번. But I thought you said you would be away next week. A. My trip has been cancelled. B. I wasn't aware of it. C. From the train station. But I thought you said you would be away next week. A. My trip has been cancelled. B. I wasn't aware of it. C. From the train station. 뭐 명남 귀엽다 잘하는데 또 Theology님도 잘해요. Cancel 들리면 답이 됐잖아요. 취소한다 그죠? But I thought you said you would be away next week. 다음 주에 당신이 출장할 거라고 지금 어디 좀 가실 거라고 들었는데. But I thought you said you would be away next week.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생각이. My trip has been cancelled. 아, 여행이 근데 취소돼서 다음 주에 어디 안 가요? My trip has been cancelled. 취소됐어 이런 거 답이 잘 된다 그죠? Cancel, was it? 각종 감탄사, oh well, 이런 것들, just, sorry, 뭐 이런 거, was it 이런 거 들리면 다 답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주시고 생각나신 그런 거 정리 좀 해주셔서 올려주세요 채팅에. 29번. Our electricity cost decreased this year, didn't it? A. Yes, by 7%. B. During the election. C. It was not our product. Our electricity cost decreased this year, didn't it? A. Yes, by 7%. B. During the election. C. It was not our product. 추가 정보를 주면 정답이 잘 된다. 어, 갑자기 ㄷ는 뭐야? 다시 해줄게. Our electricity cost decreased this year, didn't it? A. Yes, by 7%. B. During the election. C. It was not our product. 자,
보여드릴까요? 자, 시작해볼게요. Our electricity cost decreased this year, didn't it? 아, 우리 전기료가 올해 올랐죠? 이런 거잖아요. 늘었죠? Our electricity cost decreased this year, didn't it? 우리 줄었죠? 그랬네요. 줄었어요. Yes, by 7%. 이런 얼마나 좋아. 7%나 저, 줄었대요. Yes, by 7%. 이게 정답이 됩니다. 문제 듣고 머릿속에 물음표가 붙는 게 네. 추가 정보를 줬잖아요. 예, 7%만큼 줄었어요. 예, 늘었어요 하면 이제 increased 하면 이제 뭐 그래도 뭐 이러나 저러나 이게 답이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두 문제. 자, 30번 들어보죠. Why aren't they wearing their uniforms? A. I forgot to tell them. B. The servers and cooks. C. Before Wednesday. 어, 보스턴 주님 와주셨어요. 우리 버클리 음대 나오시는 기타리스트. 어, 멋쟁이에요. 다시. 어, 뭐, 다시 들을 필요가 없네. 다 맞춰. 자, 시작해볼까요? Why aren't they wearing their uniforms? 왜 그들이 유니폼을 입지 않아요? A. I forgot to tell them. 아, 걔네들한테 내가 말하는 걸 깜빡했네. 그래서 다 안 입고 왔네요. 이거죠. I forgot to tell them. Why aren't they wearing their uniforms? I forgot to tell them. 네. 발음이 부정확한, 아, 예. 그래요. 실제 토익은 그렇게 좀 우리가 원하는 그 발음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시험 가보시면 이제 호주 영국 발음이 끼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도 또 아주 모범적인 아나운서 발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전승민 MC 같은 분이 우리말 시험에 딱 나온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 나와. 그래가지고 좀 발음이 듣기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코로나 걸려서 사람 구하기도 힘든가 봐. 잘 못 구해. 그래가지고 자 31번 제일 먼저 맞추면 퀵뷰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죠? 31번 들어보세요. 31번. Number 31. Does Dr. Fiore know he has several appointments today? A. A university professor. B. He didn't see the point. C. He will arrive in time for them. 아니, 듣지도 않고 답을 몰라. 다시 한번. Does Dr. Fiore know he has several appointments today? A. A university professor. B. He didn't see the point. C. He will arrive in time for them. 네. 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명란 귀엽다가 제일 먼저 맞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명란 귀엽다 우선 어, 팬가입도 안 했지만 대표를 선물해 드리겠어요. 어, 명랑 귀엽다 하여튼 주고 자 들어보겠습니다. Does Dr. Fiore know he has several appointments today? 피오리 박사님이 오늘 서너 개 예약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Does Dr. Fiore know he has several appointments today? He will arrive in time for them. 예, 그 약속에 맞춰서 제때 도착하실 거예요. He will arrive in time for them. 걱정하지 마요. He will arrive in time for them. 이런 스타일이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아까 그 뭐 네. 어, 여러분 그 연예인들 중에 예. 근데 혹시 정치하시는 분들 성대모사도 가능한가요? 요새 막 그 그렇죠. 요즘 대선 어, 대선, 대선. 예. 오늘부터 안 그래도 예. 대선 그렇죠. 그, 예. 유세 운동이 이제 또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 날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혹시 예. 뭐 미션으로 네. 우리 네. 전승민 MC에게 한번 네. 부탁 좀 해보세요. 제가 제일 또 반응이 좋았던 게 그 네. 지금 국민의당, 국민의당 대선 안철수 대표. 예. 아, 예. 여러분 박수 좀 쳐줘봐. 예. 아, 아니면 예. 그저 지난번에 까루님처럼 그런 사람 없어요? 아 내가 그런 거 하면은 몇 개 쏘지 막 이런 아, 그런 거 있잖아. 예. 별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는 한 개 쏘고 저기 예. 옆에 역행실 가서 100개 쏘는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쏜다 그러더라고. 예. 예. 자 아무튼 예. 예. 박수. 자, 오늘 아, 오, 오 명란 기억다니. 아, 문제도 잘 맞으시고. 아, 29번에서 조금 좀 혼란스러우셨는데. 네, 네, 네. 그래요. 기억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땡큐. 네. 자, 그러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트럼프와 마튼스쿨 동문입니다. 아, 정말요? 네, 다음 대통령이 될 자 누굽니까? 너무 잘한다. 아, 아 재밌다. 아, 이, 사실 그 제가 솔직히 말하면 4주 때보다 지금 한 100개 전이죠. 장세리 예쁘다님 고맙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걸 더 좋아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예. 근데 그래도 아, 4주 그 재밌었어요. 나중에 예. 다시 보기 하면서 학문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예. 예. 어, 재밌죠? 예. 어, 이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 아까 예. 연예인들도 많이 예. 그, 아, 유명하신 배우들 예. 성우분 한두 분 좀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그,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는 배우 김상중 씨. 네네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토익시험에서 과연 파트 2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우리는 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아 재밌다. 네. 그죠? 네. 어우 너무 재밌어. 에, 이, 그, 저, 이런 게 또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저런 것도 한번 원리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면 네. 그런 성대모사를 할 때 어떤 특징을 이렇게 관찰하고 잡고 해야 조금 비슷하게라도 나올까요? 일단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네, 네, 네. 그, 아, 조금 이런 표현은 그렇긴 한데 네. 웅변대회를 나간 어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변대회를 나간 어린이다. 아, 네. 굉장히 이제 내가 잘해야 돼. 나는 그 부담감이 얼굴에서 보여요. 토론에서도 보면은. 네, 네.
그리고 또 그 부산 출신이시라 아, 예. 사투리가 좀 있어요. 사투리죠. 예.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 예. 약간 혀 짧은 소리가 있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은 그리고 또 콧소리가 조금 나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약간 해맑아야 돼요. 해맑아요. 예. 나는 이렇게 잘해. 라고 예. 안철수입니다. 제가 드러프와 마튼스쿨 동문입니다. 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띄어쓰기 하는 걸 어절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 사이사이를 굉장히 많이 쉬세요. 어. 예.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예. 예. 그렇게 좀 예. 흉내를 내보시면 예. 잘 따라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좀 예. 근데 순진해 보여. 네. 그게 좀 그냥 자기 하시던 일만 예. 잘하셨어도 성공했는데 예. 좀 힘드신 예. 일을 택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이번 토론에서는 그렇게 예. 막 명언이나 어떤 웃기는 장면이 나오진 않았는데 예. 201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하고 어, 예, 그런 맞아, 말이 나오기도 했었죠. 예. 그렇죠. 그난 좀 괴롭히십시오. 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네. 네. 예, 하여튼 공부 잘했던 네. 그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네. 예, 뭐 지금도 또 좋은 일이 있겠죠. 네. 좋은 일 요새 뭐 하여튼 네. 다 잘 되시길 바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그죠? 네. 아, 포인트를 잘 잡으셨죠. 네. 그죠? 네. 그 세리 양은 뭐 좀 재밌는 취미 있으세요? 어떤 뭐 토익 공부만 열심히 하시고 승무원 준비 중이어서 이제 데모 같은 거는 할 수 있는데 예. 오늘 준비를 안 해봤어요. 준비를 안 해보셔서 구명조끼가 있어요. 예. 구명조끼 예. 아 그것도 또 이제 다 이제 네. 교육이 필요하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다 힘들어요. 예. 준비가 있고 그 전승민 MC는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래도 저 일이 꾸준히 있으신 거죠. 지금 뭐 라이브 커머스도 하시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예. 어제는 아산 가서 이제 촬영을 하기도 했고요. 예. 예. 근데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 찾으려면 혹시 아프리카 보다가 어 저분 좀 보시고 싶은데 네. 그럼 어떻게 인스타로 가야 될까요? 예, 인스타도 있고요. 예. 네이버에 전승민 아나운서 검색을 하시면 예. 이제 프로필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인스타그램 링크도 연결이 돼 있고 예. 블로그도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동명이인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아 지금 대결 중입니다. 아, 예, 전승민 동명이인 중에 예. 문학평론가 분이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요즘에 축구 선수 전승민 선수가 예.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골프 선수 전승민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예전에는 그 상의에 뜨다가 상의에 뜨다가 예. 그래서 전승민 아나운서는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전승민 아나운서라고 아.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저밖에 예. 안 나옵니다. 예. 여러분 그 오늘 예. 꼭 한 번씩 검색해 주세요. 전승민 안 네. 그렇죠? 제가 좀 상의에 뜨고 싶어요. 상의에 네. 띄워주세요. 네. 어렵지 않아. 한 번씩만 네. 해주시면 네. 돼요. 그렇죠? 네. 저도 저 가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제가 늘 제일 위에 뜨는데 네. 가끔 그 무형문화재 줄타기의 명인 아~ 김대균 씨가 계세요. 네. 아, 근데 아직은 내가 위에요. 근데 이제 네. 가끔 여러분이 검색해 주셔서 그게 가능한 거고 이게 또 그분이 어쩌다 이제 저 설날이 돼서 이제 줄타기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분이 아~ 먼저 뜨기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있어요. 1년에 두 번이겠네요. 네. 설날하고 추석하고. 네. 네. 그때는 제가 빌려요. 네. 네. 아, 그런 거 있어요. 네. 아, 매니저님이 제 인스타 주소를 네. 그 명란 기업단님이 팔로우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예. 오늘 방송 열심히 해주시는데 뭔가 예. 좀 성과가 느낌이 오도록 아.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예,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딸을 낳았거든요. 10개월 전에 두 달 됐는데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어, 이제 다인이라고요. 다인. 전다인. 오, 예. 이름이 예. 아주 예쁘다. 예. 아까도 이제 기저귀 갈고 이렇게 왔는데 예. 굉장히 귀여워요. 예. 사진도 있습니다. 예. 총각인잖아. 아주 예. 참 좀 모범적인 멋지세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랑 그 아내랑 예. 반반씩 닮았어요. 예. 눈 감으면 저고 눈 뜨면 제 아내라고. 아주 행복하시겠다. 예. 지금 너무 그 귀여워요. 애기가. 예. 반반. 예. 예, 또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고 멋있잖아요. 지금 우리 게스트들은 그래도 참 공부도 하시고 아, 또 연구도 하시고 열심히 사시고 또 이제 그런 또 가운데서 보이는 매력이 또 있어요. 그죠? 자, 101번부터 우리 문제도 좀 풀면서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문제의 정답이 뭘까요? 이제 5인데요. 복합명사라는 게 있어요. 복합명사. 모든 직원들은 추천서를 받을 것이다. 또 퇴직수당을 받을 것이다. 고용이 끝나자마자. 오, 이게요 추천된 편지가 아니라 추천서 이럴 때 복합명사 써요. 그래가지고 명사끼리 붙어서 이 recommendation letters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덩어리가 됩니다. 세브란스 페이도 알아둬요. 퇴직 수당, 퇴직 수당을 세브란스 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하는 게 뭐 이제 사실은 뭐 문제 풀 때는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현실적으로 주말에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복합명사 한 수백 개를 알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카페 토익킹 김대균으로 와서 등급 신청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카페 아무나 안 키워요. 그래서 전 수강생까지는 해줘요. 현 수강생 보는 자료 따로 있고 아 그래서 현 수강생 자료 따로 보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만큼만 돼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알았죠? 자, 오 그래요. 토익 열심히 하셨던 시대가 기억나시는구나. 지인 광우석 의원님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겠습니다. 저 친구 누군지 모르겠어. 하여튼 좋아. 삐리 꽂히신 친구 같아. 자, 그러면 10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가워요.
와우. 오, 별풍선을. 땡큐. 야. 빅니님이 우리 저 부산에 좋은 친구인데, 이렇게 또 별풍선을 와서 오랜만에 또 와주셨어요. 땡큐. 요새 저 회사도 바쁜데 와주셔서 땡큐. 감사합니다. 와. 자, 제가 말해봐야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빅니님, 김태민님이요. 저 친구가 김태민님. 이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김태민님. 땡큐. 네. 이게 우리 수강생으로서는 최대의 리액션이에요. 이제 뭐, 오빠 고마워. 이거 안 돼.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 자, 자, 이만하면 나름 좀 멋있게 우리가 리액션을 한 거예요. 알았죠? 자, 이거는 뭘까요? 오, 잘했는데. 그렇죠. 이제 회사 이름 앞에 전치사와 애쉬입니다. 회사 이름 앞에 전치사는 애쉬입니다. 그래서 상점 이름 앞에 이럴 때도 스티븐스는 몇몇 비품을 골랐다. 사무실을 위해서 비품들을 골랐어. 어디서? 이 상점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어우,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 우리 학원에 이렇게 또 훌륭한 친구가 또 와주셔서 또 고맙죠. 강의도 재밌고. 좋죠. 문제 보니까 다 까먹었어요. 다시 보기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103번 하다가 한 105번쯤 가서 그 이성규 씨? 네. 이 친구도 있고 또 네. 한석규 씨. 한석규 씨. 네. 성대모사가 기다리고 네. 있어요. 네. 예. 여러분, 문제 주로 하면 105번까지 할 건 하고 네. 또 재밌게 또 여러분이 엔터테인먼트의 또 어떤 컨텐츠도 느껴보시고. 자, 이게 정답이 뭐라고요? 오, 여기가 needs가 s가 붙었어요.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단수겠다, 그죠? 어스는 목적격이라 안 되고 누군가가 와서 이 복사기를 고칠 필요가 있다. 가능한 곳. 오,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4번 가보겠습니다. 단수, 복수 꼭 나와요. 수의 일치.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자, 이건 답이 뭘까? 동사 OB. 이 회사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설계되었다. 가장 최근의 버전으로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이렇게 될 때 이거는 업데이트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동사 수식 부사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맞죠.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다. 예, 그 adverb라 그러잖아요. 이 동사를 수식하는 게 adverb 부사입니다. verb의 뜻을 더한다. 늦게 오신 분 오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맞죠? 자, 105번 드디어 이제 준비가 될 거예요. 자, 이거 답이 뭘까요? 자, 오늘 재밌어요. 오늘 콘텐츠가 되게 재밌는 그런 곳입니다. 땡큐. 고마워요. 저 친구가 부산에서 이렇게 왔는데 예, 사랑 풍선 보내고 땡큐. 감사합니다. 김태민님 또 다음에 봐요. 다음에 승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 김태민님 승진하도록 좀 응원 좀 해주세요. 김태민님 승진을 기원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승진하실 거야. 자, 이거 답이 뭘까? 좀 어려워요, 이거. 새로운 정책이 계획되었다. 늦어지는 걸 막도록. 이 컬브가 억제하다. 억제하다. 그리고 직원의 책임을 증진시키도록, 높이도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직원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또 늦어지는 지각 같은 거는 막도록. 이 컬브가 되게 특이한다는데요. 보도의 연속. 그러니까 좀 인도로 차가 못 뛰어들도록 막고 있는 돌 있죠. 가장자리 돌. 그것도 컬브예요. 왜? 억제하는 돌이니까. 이게 동사로서 억제하다. 억제하는 돌 연속. 그렇죠? 그 연속이란 게 그 차가 못 넘어오게 막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커브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그 이번에 그 어젠가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저 슈퍼마켋 직원인데 그 여자분이 50대인데 그 주차하다가 그냥 차가 벽을 뚫고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막 뭐 사망까지는 안 가셨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다행이신데 그런 사고가 나잖아요. 뚫고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보도 연속이라도 있어야 사람이 좀 덜 다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기대하시던 아까 참 안철수 그 국민의당 그분의 또 이제 성대모사도 참 재밌었고요. 자, 그냥 편하신 대로 예. 또 부탁드리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예. 좀 스토리를 만들어 스토리를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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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MC다운 예, 예, 그렇죠. 전승민 예. MC의 예. 아주 그 재능을 한번 예. 느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제가 토익인 김대중 아프리카 TV에 왔는데요. 다른 후배도 지금 불러왔거든요. 야, 성균아.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이다. 동굴레 하나. 야, 빨리빨리 안 움직이냐, 응? 네, 이렇게. 재밌다. 문단 그대로 더 재밌어. 이렇게. 이렇게. 너무 재밌다. 그죠? 네. 재밌죠? 잘하시죠? 지금 벌써 몇 명이 나온 거야. 저희 아까 김상중 씨도 나왔고. 안철수 씨도 나와줬고, 그죠? 네. 또 게다가 이제 두 분이 더 이렇게 했고. 네. 근데 여러분 좀 냉정하다, 그지? 어떻게 저 별풍선이 하나도 안 나오냐? 이럴 때 그 하나 정도 쏴주셔도 괜찮은데, 그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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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크리스탈이. 네. 수정 크리스탈이 네. 그 딱 그 체면 세워줬네. 아, 네. 아 본명이 수정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김수정. 네. 네. 수정님이 그래도 저
저 잘생긴 남자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제 친구 여자분이랑 예. 아, 좋아. 그, 좀 큰 거 쌌는데, 괜찮아. 네, 자, 문제도 좀 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 자, 뭐, 틀려도 좋아요. 그, 저, 국문과 나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한문이 좀 편하셨고. 아니요, 저는 그냥 국어가 편합니다. 국어가 편하셨고. 그, 우리말 잘하는 것도 사실 예.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저, 예. 우리말 시험이 대단히 어렵죠, 한국어 시험이. 제가 그 1급이 안 나왔어요. 아, 정말요? 예. 그 정도구나. 예. 쉽지 않다. 그죠. 그럴 때는 난 출제위원이 조금 문제가 있잖아. 아무튼, 예. 대부분의 직원들은 긍정적인 작업 환경을 as 이하로서 인용했다. 다음 같은 이유로서 인용했어요. 그들이 이 회사에 계속 남아있어 온 이유로서 긍정적인 작업 환경을 예로 인용했다. Site A as B예요. 그렇죠? Site A as B. 그래가지고 A를 B로서 인용하다고 예, 작업 환경. 이것도 일종의 복합명사죠. 예, 그렇게 해서 이어졌습니다. 초코 청크레어, 청크레어, 고마워요. 이렇게 좀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보시는 방법이 색깔 없는 친구들이 모두 팬가입을 안 한 친구들이야. 아~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예. 매니저나 이런 친구들은 예. 색깔이 있죠. 예. 팬가입 한 친구들은 이렇게 이게 자본주의의 냉모함이에요. 어떤 친구 팬가입 안 하고 말만 너무 잘하면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저 예, 뭔지 아시죠? 현실이라는 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뭐 이런 게. 자, 그다음에 107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넥스트가 있네요. 그죠? 네. 단서를 잡아라. 오, 잘했어. 그래. 그래서 마틴의 커피는 300여 개 상점을 갖게 될 거야. 캐나다 전역에 내년 여름쯤까지. 네, 넥스트를 근거로 will have가 정답이 되죠. 봐요, 여러분. 우리 파트 2를 좀 빠른 속도로 한 세트 다 풀어버렸고, 지금 5도 그래도 우리 좀 풀고 있어요. 왜냐면 컨텐츠가 오늘 좋아야 되거든. 또 4주, 이 부분의 특징이 그래도 특강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1시간 반이 나를 많이 찼다고. 그리고 가끔 지루하실 때 장세리양 미소 보시면 되지. 그만하면 됐지. 자, 그러면, 이건 정답이 뭘까요? 자, 이게 사람이죠, 사람. 사람을 받는 후, 오, 잘하는데, 좋습니다. 이 법은, 통과되었다. 바로 시민들,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소상공인이죠. 예,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과되었다. 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저 관계대명사에서는 예, 후가 제일 많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느 방송도 108번으로는 안 끝내요. 예, 108번 내가 생길까봐 아... 좋게 가야지. 기분 좋은 숫자로 가야지. 자, 기독교 복귀... 아니세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전 말라이 기독교인데, 숫자나 이런 거, 저, 이제, 기왕이면, 네. 그리고 저, 네. 제가 그, 가끔 하는 말인데, 가끔 하는 말인데, 그, 노래 있잖아요, 노래. 네. 노래는 자기가 네. 유행가 뭐 18번 곡이 되면, 네. 그, 막 수십 번, 수백 번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너무 우울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잘 안 풀려요. 아, 예, 예. 이런 말 하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예. 위에 예. 사시는 분인데 가사가 잘 가라 나를 잊어라 그래서 요즘 잘 못 나오고 계신 분.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예. 뭐 다 들어보면 그 가사가 본질은 아닌데 네. 자꾸 잘 가라 나를 잊어라 그러면 나를 잊게 된다고. 예. 그런 거보단 네. 쨍하고 했던 날이 더 낫지. 예. 이제 하여튼 예. 밝은 예. 가사. 그래서 108번대 때문에 예. 108번에서 안 끝내고, 안 끝내고. 예. 뒤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예. 있습니다. 예. 아, 좀, 예. 좀 종교성을 좀 싫어하는 친구들인데 예. 그래서 뭐 그냥 하나님 덕에 잘 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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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9번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냥 재미지 뭐. 자, 이거는 뭘까요? 그 회의, 우리 새로운 공급업체와의 회의가 시간이 제일 조정되었다. 언제로 수요일 일찍, 그리고 이것 많이 틀렸어요. 수요일 early on Wednesday 이런 식으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출제하기도 합니다. 전치사가 이게 4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101번에서 한 120번 사이에 제일 전치사 정답으로 많이 나온 게 4예요. 4. 이번 일요일에도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막 풀기도 했지만 중요한 얘기는 또 했어요. 뭐는 답이 잘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자, 110번은 또 뭘까요? 이게 뭐로서 평판을 구축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have a reputation for도 있어요. 누가 한번 써주세요. 채팅창에. have a reputation for. 그런데, build a reputation as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즉각적인 고객 서비스의 공급업체로서의 평판을 이 회사가 구축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예. 잘 써주고 계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115번까지는 해야지, 그죠? 예, 그 정도 해줘야지. 나머지는 나중에 저 혼자 하겠어요. 셋이 같이 하다고. 자, 111번. 정답 올려주세요. Have a reputation for, build a reputation as. 좋습니다. 자,
잘하는데 오, 직원의 핸드북은 적절한 절차를 아웃라인합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여서 한 개의 문장인 하나의 주어 하나의 분동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ing나 to 부정사는 분동사가 될 수 없다. 수동태는 보통 목적어를 취하지 못하죠. 사형식 동사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직원 핸드북은 적절한 그 고객 불만을 다루기 위한 절차를 아웃라인하고 있다. 분동사가 정답. 잘 모르면 짧은 걸 찍어라. 이런 얘기도 가끔 했어요. 제일 짧죠. 보기 중에. 수의 일치도 되고 분동사 ing나 to 부정사는 단독으로 분동사가 될 수 없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112번. 오늘 수업분위기 좋아하는데 또 아까 사주 이런 거 한문하실 때 저한테 좀 막상 영어가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전승민 아나운서님. 아, 제가 12년 전에 토익을 봤는데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 예, 예. 예, 조금씩 이제 조금씩 가정을 하겠네요. 예. 예. 살아나고 예. 좋습니다. 공식이 어느 정도 있죠. 예. 장세리 예쁘다님과 장세리 양 하여튼 그 저분은 전 필이 장세리님에게 꽂혔나 봤는데 이름도 저렇게 해서 좋았어요. 근데 자 이거는 답이 뭘까요? 그게 아까 말한 거야. 여러분 전치사 중에 제일 1등이 뭐라 그랬지? 4라 그랬잖아. 저, 접속사 중에 1등은 뭐죠? 올도우죠. 올도. 이게 도우가 답으로 잘 나오고. 이게 렌달은 새로운 자판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라운지에 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 앞에는 4가 온다. 그게 이제 문법인데 4 명사 2 부정사. 하여튼 4가 답으로 잘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가볼까? 공부 열심히 하시네. 그래도 오늘 그 컨텐츠가 좋았어요. 왜냐면 저 성대모사도 있었지. 사주도 있었지. 토익 공부도 같이 하는 친구랑 이렇게 해보는 거 의미가 있죠. 오, 잘하는데. 초코 참크레알도 참 잘해. 오, 잘했어요. 맞아.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스 그 이 부서장들은 일상적으로 직원 만족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이게 현재 시제인데 주의하세요. 현재 시제랑 잘 어울리는 단어들 우리 매니저들 한번 채팅 빠르면 써줄까? Routinely 이것도 그렇죠. Usually, generally, always, normally, typically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렇지? 늘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다 이런 단어들은 다 현재 시제랑 잘 어울린다. 현재가 일반적 지속적 사실을 나타내니까 Usually, generally, always, normally, typically, routinely 뭐 좀 나오나? 좀 써주시네요, 리차드님.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게 탁탁 나와주겠지. Harshly는 거칠게, 좋아요. Generally도 나오고. Thank you. Vastly는 광범위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3일에 금요일이 있듯이 13에서 끝내면 좀 재수없을 것 같아서 이 자기 암시잖아요, 괜히.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그 유명한 거는 그 일제시대 때 유부남을 사랑한 그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사의 천미를 불렀어요. 아, 예.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그분 저 현해탄에 빠져서 자살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불륜 남자랑 같이 빠졌나? 하여튼 뭐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항상 그 노래, 여러분 요즘 불황의 시대인데 긍정의 노래 그걸 이제 같이 한 거랑 별거 아니어도 괜히 기분 나쁜 건 하지 말라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14번, 15번까지는 오늘 할게요. 알았죠? 윤신덕님. 예. 맞아요. 예, 네. 그분이 좀 안타깝게 예, 돌아가셨어요. 제가 헤드가야 들으시겠다. 제가 헤드가야. 예. 그게 나요. 그분이 뭐, 그분 아직도 가수로 하잖아. 지금. 예. 살아, 장수하시잖아. 장수하시죠. 네, 네. 예.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가 다시 예. 이렇게 다시 나셨어요. 예. 그런 거 있죠. 제가 헤드가야죠. 예. 김크리스탈님. 땡큐.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건 뭘까요? 하여튼 이 컨설팅 회사는 몇 가지 절차상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이러겠네. 그 제안하였다. 이게 주어 동사, 동사 자리니까. 근데 이 제 변경은 바로 이제 배송회사의 능률성을 개선할 어떤 변경사항이죠. 네, 그래서 주어, 여기가 동사 자리. 그래서 이제 보기 중에 ing는 분동사가 될 수 없다. 이것들은 명사니까 뭐 동사가 안 되죠. 이것도 4자가 좀 그렇잖아요. 15까지 가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7까지는 안 가십니까? 7도 좋죠? 예, 예. 7까지 갈까, 우리? 예. 아, 좋아요. 7까지도 좋아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우리 전승민 MC의 또 제안이신데, 기꺼이 가죠. 오, 잘했어. 파인드.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의 주요한 책임은 방문객들이 그들의 길을 찾도록 돕는 거예요. 이 전시월 주변에 찾도록 도우니까 비가 잔다. 오, 너무 잘 맞췄어요. 7, 행운의 숫자까지 가봅시다. 좋아요. 116, 6이 또 666, 그 하여튼 저 세턴의 숫자죠. 예, 그렇죠. 예. 그 저 예전에 진짜 666 하다가 우리 방송 꺼진 적 한번 있다가 그 좀 미신 같은 일인데 있었어요. 한번. 네. 이거는 제가 이거 다 틀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거 다 틀렸는데 이건 슬픔의 문제 이거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 제발 그 이 이메일을
간직하십시오. 확인으로써 간직하십시오. 이게 명사자리예요. 당신의 지불 정보가 우리 시스템에 입력되었다라는 확인으로써 이 이메일을 간직하고 계십시오. 이거는 제가 그 송재원 선생님을 가끔 예로 들었죠. 제 대학교 선배님이신데 우리 YBM 학원에 같이 근무하시던 분, 그 타임즈 강의하시던 분인데 이게 맞냐, 이게 맞냐로 많이 그 싸웠어요. 근데 이제 ING도 얘도 이제 대처를 취할 수 있고 얘도 명사인데 명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동명사를 이런 데 쓰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좀 설명하자면 되게 긴 거예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고 강사들도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혹시 그분은 실력 있으셔서 맞추시더라고요. 타인지 많이 읽으셔가지고. 자, 아무튼 이거는 이메일을 대리와 같은 확인으로서 간직하고 있어라. 확증으로서 간직하고 있어라. 예, 이렇게 됩니다. 예, 하여튼 저 송재원님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아, 그래서 예, 그분이 이제 출근하다 가셔서 저분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랬어요. 예. 자, 이게, 오늘 멋있는 문제를 끝낸다. 전승민 아나운서 말 듣길 잘했는데, 내가 이걸 별표를 해놨어. 이거 이게 너무 좋은 문제라, 아, 요거까지는 해주고, 원래 130번까지 있는데, 시간에 맞춰서. 아, 다 틀려왔다. 여러분, 다 틀려왔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오, 초코 청크레아이죠. 실력자야, 저 친구가. 뺑가입은 안 했지만 실력자야. 아, 저 해부 PP 사이에, 현재 완료 사이에 씬스가 들어가서, 그때 이래로 뭐뭐 해왔다. 널라고는 이 은행에서 거의 10년 전에 일을 시작했고 그때 이래로 대리로서의 역할을 맡아왔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사이에 since 이게 부사예요. 부사 have since PP 구문을 오늘 꼭 암기하세요. 이거 팬가입 해주시겠대. 땡큐 감사하고 이게 그 언제 이래로 쭉 해왔다로 부사 since예요. 이 since가 부사라는 거 이렇게 현재 완료 사이에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 구문을 여러분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자주 나와요. 이번 일요일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늘 마지막에 하는 칭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승민 아나운서 칭찬 타임을 먼저 갖도록 하겠어요. 전승민 아나운서 오늘 처음 봤는데 느낌이 어땠다? 약간 성대모사도 어땠고 칭찬의 멘트가 마음에 드는 친구 두 명 골라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퀵뷰를 예.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30초 네. 시작! 목소리가 너무 멋있으세요. 너무 교과서적인데 조금 더 튀어도 좋아.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우리 까루님이 하셨듯이 전승민 뭐 저 그 삼행시 저주면은 뭐 더 가능성이 높겠죠. 아 이게 잠시만요. 장세리님 옆자리인게 아프가 좀 먹었어요. 예. 저 친구 아주 적극적인데 그래서 방송 중에 가끔 오는 분이 있어서 이거 잠궈놓고요. 네. 아무튼 네, 좋습니다. 삼행시 중정 보이스 호감형 인상 아 좋다. 누가 뭐 삼행시 저도 좋아요. 알죠? 조금 기다려볼게. 한, 네. 한 20초 30초 기다려보겠습니다. 물론 칭찬이 좋았어요. 앞에도 칭찬이 좋으셨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네. 지금 괴로워서 고민하나 보다. 지금. 오! 전자가 빠졌네. 전. 이행시인데요. 예. 전승민. 네. 뭐 고민까지 예. 편하게 예. 이 녀석 아, 장세리님 시간 아니고요. 아직 안 됐습니다. 저 지금 가나요? 예. 저 지금 실시간 한 이슈 얼굴 보고 클릭해서 반가워요. 땡큐. 팬가입해 주면 좋고 예. 고맙습니다. 그냥 미녀 맞죠. 근데 예. 제일 심한 경우가 예. 저렇게 이렇게 우리 미녀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 채팅에 미녀가 어딨냐 이런 난처해요. 미녀 언제 나와요? 뭐, 예. 언제 나오지? 예. 뭐 이런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그럼 두 분을 뽑는 거죠. 예. 아까 그 별풍선을 사주신 예. 수정님, 네, 비록 삼행 시간은 이행시를 예. 수정님, 네, 피 아까 줬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매니저라 많이 받았어요. 예. 예. 그러면은, 예. 네, 초코 청크레아님, 초코 예. 청크레아, 네, 예, 예, 그리고 또 들을 분이 없잖아요. 다 매니저님들이시라 예. 매니저, 예. 우리 수정님 예. 매니저도 예. 이해해 주시고, 예. 자 그러면은 뭐 예. 다음 이제 장세리님으로 예. 넘어가볼까요? 예. 예. 자 그러면 장세리님 칭찬 타임 30초 준비 네. 시작. 뭐 삼행시도 좋아요. 네. 반응이 없네. 어떡하지? 장세리 대표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조용히 하셨는데 네. 별로 뭐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공부하는 학생이 같이 이렇게 참여해줘서 네. 고마워요. 혹시 막 이만큼 그 스크롤 생기게 길게 치시려고 너무 이쁘시다고. 네. 26년 26년 산모솔 네. 별풍선 쏘시면 인정해 줄게. 네. 장안에서 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기적인 미모. 오이. 센데? 리차드님은 주자. 네, 좋아요. 자, 또 마음에 드는 친구. 저 우리 저 계속 전승민 아나운서도 그렇고 네. 마음에 드는 친구 주죠. 장세리라는 뭐 역사적인
인물이 있나 봐요. 오, 네. 그래요? 오, 뭐 역사까지 찾으셨어. 학구적인 친구야. 장세리 예쁘다님 왜 아직도 반응이 없으신 거죠? 장세리 예쁘다 어디 갔어, 진짜? 네. 장세리 예쁘다 어디 갔어? 뭐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아까 저한테 옆자리라고 옆자리라고 옆자리. 그 있어. 예. 오, 조용한데, 이제. 와, 아~ 이걸로 결국 보여주셨구나. 예. 야~ 자, 그러면은 이걸 제가, 예, 사실은 오늘은 별풍선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서, 예, 예,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알았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땡큐. 고맙습니다. 장세리 예쁘다. 예, 저런 분이 아프리카를 아는 사람이야. 아, 킴 크리스탈 님도, 땡큐. 감사합니다. 이분도 팬가입을 해주셔가지고. 자, 두 분 혹시 그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냥 상관없이 드리겠게요. 장세리 예쁘다님. 예, 지금 드렸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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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 예. 드릴만한 분은 다 드린 것 같아요. 드릴만한 분은 없고. 예. 아, 예, 예, 예. 킴 크리스탈, 그리고 장세리 예쁘다는 안 좋나? 왜 안 나오지? 저희 지금. 예. 아까 확인 누르셨던 것 같은데. 예, 예. 아까 해줬는데. 얘도 또 줄게요. 이렇게 예. 주는 거야. 워낙 통 크게 쌓아주셔서 네,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오늘 좀 이렇게 누님, 아, 이 친구도 그냥 주자. 모쏠 너무 달라 그러는데. 예, 뭐 26년산 모쏠님. 예, 다음에 또 저 모태솔로 탈출하시기를. 그저 기본 땡가입은 해주시면 좋지. 애절하게 막 달라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드렸어요. 예, 예. 힘내세요. 제 친구는 38살인데 아직도 모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자체적으로 너무 눈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땡큐. 예. 아,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방송해 보신 장세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어땠어요? 첫 방송이라서 많이 떨렸는데 네. 반응이 좋아서 네. 방송하는 내내 긴장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예, 하여튼 친구들이 뭐 예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셔서 얼굴이 되게 작으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역행 거의 안 보는데 이 친구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공부하는 아름다운 학생들이 나와요. 공부하시는 아름다운 훈남과 미녀가 나오시는 방송이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아나운서님 네.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이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혹시나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는데 예, 그래도 제가 토익을 마지막으로 본 게 2010년에 봤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같이 풀다 보니까 예. 그때 기억도 나고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내가 풀 수 있겠다라는 예. 자신감도 생기고 예. 또 그 어떤 공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파트 2에 렛이나 어떤 그런 추가 정보가 나오면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예. 네, 그래서 좋은 정보도 얻어가고 그래서 재미있게 예. 토익 공부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전승민 MC가 성대모사도 해주시고 우리 방송 최초로 이런 저 사주 이런 거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좀 한번 부탁해볼래요. 이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 저 공부하면 의미가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제가 아는 분도 그 PD님이 네. 그 공부도 하시는데 사주를 보시더라고요. 자꾸 그러다가 저 미국에 1000억대 부자란 경우가 있어요. 아, 여자분이. 예, 여자분이. 예. 여자 PD님이. 예. 그래서 지금 뭐, 예, 미국에서 잘 살고 계십니다. 아, 하여튼 저 오늘 장세리 양 그리고 전승민 MC와 이렇게 행복한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두 분 다음에 언제 모시기를 바라는 분은 좀 채팅에 좀 그런 말씀 좀 써주세요. 그렇죠? 가라고요? 예, 그래요.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예, 또 와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두 분 언제 모시면 한번 연락드리면 와주실 거예요? 아, 그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잘 돼서 EBS로 가면 막 연락도 막 안 받고 그러시대. 몇 분. 그래서 그래봐. 여기 통해서 가놓고 그래봐. 아무튼 또 이제 뭐 다 바쁘신 이유가 있겠죠. 두 분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뵙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우리 저 MC께 맡겨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 따라하면. 예, 예. 그 성시경 씨 예. 시그니처 멘트가 있잖아요. 예. 잠깐만요. 여기 마이크죠? 예, 예. 서시경입니다. 잘 자요. 아, 재밌습니다. 예, 예. 예. 다음에 또 뵙기를 바라면서 예.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